시편 105편 16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을 메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우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 집의 관여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 지혜로 장로를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좀 믿습니다. 시편 105편을 보면 예, 하나님의 감사라, 즉 감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자랑하고 여호와를 구한 자는 마음에 즐겁고 그리고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고 여호와 얼굴을 구하고 예, 그를 감사하면서 하신 그 모든 일을 선포할지어다. 1절부터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예, 요셉 얘기가 나오는데 그 요셉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예, 맺은 언약, 이삭의 맹세, 야곱의 율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를 속여요. 근데 언약을 이루셨다.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불렀다는 얘기가 나와요. 요셉을 국무총리를 삼은 것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그 가나안 땅이 천국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곡식이 없어서 팔려가지고 예, 결국 야곱이 72 아들 70손자 데리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있으니까. 근데 총살에다가 나중에 이제 모세도에 나온 그 역사 배경의 핵심 무슨 얘기냐. 지금 하나님이 그 큰 그 경륜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삭 야곱에게 약속을 이루는 과정. 그게 오늘 우리 이스라엘 역사가 구원의 모형이 돼. 구원의 모형. 제가 애굽 광야 가난 그 그림을 그린 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그 약속을 이루신데 한번 약속하고 나서 가난 땅을 주겠다 하고 그걸 완전히 이루기까지는 400년이 걸려요. 400년이. 그래가지고 그 역사 얘기인데 그중에 요셉은 아브라함의 하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국무총리 된 거죠. 요셉이 잘나서 국무총리 되어야 하나님의 계획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꿈을 꾸게 만들고 팔려가게 만들고 그리고 국무총리 해야 되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설교는 어떤 말씀 갖고 하고 싶냐면 19절 봐요. 19절 시작. 곧 여호와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도다. 자, 착고에 채우고 쇠사슬에 메우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얘기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달려냈다. 자, 그럼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달려낸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거든요. 영이요 생명 100%거든요. 그럼 100% 된 그 말씀을 내가 먹었고 내 자신이 그 말씀에 순복해야 돼. 근데 순복하기 위해서는 깨지고 부서져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불순이 다 나갔고 십자가 부활만 남아야 돼. 완전히 죽어야 돼. 그보다 단련한다는 거예요. 훨씬 뜨겁죠. 단련. 단련 안 받고 영적으로 주의 종이 될 수도 없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영의색이 안 열려요. 문제는 주의 종이 단련된 종은 영적 설교를 해요. 그게 850대, 850명이 한 명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단련. 자, 일반적으로 혼적 지식 절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육적 설교, 원적, 영적 설교라고 하는데, 그 단련을 안 받는 사람은 환란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원만고, 환란 없이는 연단이 안 돼요. 환란을 통해서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꽉 참고. 군인, 저, 남자들이 군대 3년 전방에서 한 것이 정말 인생의 중요한 시간이에요. 진짜 갔다 와야 돼요. 반대 군대는 제일 고생 많이 해본 게 나서. 환란을 통해 인내. 인내의 연단. 연단 단련 없이는 안 만들어진다니까. 북 속에 들어가야 돼. 자, 아브라함도 얼마 25년 단련받아 고생합니까? 죽으라고 고생해요. 아브라함도. 환란을 겪고 다 이겨내. 이삭도 단련, 이삭은 고생할 것이 없어. 왜냐면 아버지가 거부고 독자인데, 군 지휘기인 사병관 318명에다가 하나도 부족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삭 단련을 막 딱 하나 있어. 얘기 못 낳게 만들어서 얘기 못 낳아. 독자가 40살에 결혼해갖고 60살에 아기 못 낳아버려. 아니, 빨리 낳아야 되잖아요. 급하게 빨리 낳아야 되는데, 20년 동안 못 낳아버리겠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죽으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리브가 영일려요, 영일려. 영일려 갖고 쌍둥이 배가 꿈성 들어요. 큰절하 기냐, 성길이라, 막, 그렇게. 그러니까 벌써 리브가 영일삼 되잖아요. 아이 못 낳으니까, 하나님 훈련방 그 방법이 없어. 물질을 뺏어갈 수도 없고, 몸을 접을 수도 없고. 그래서, 20년 동안, 여기 하나님 꼭 뺑뺑 돌리시네. 뺑뺑 돌려. 아, 이제 그걸 빨리 알면 이겨요. 이겨. 지금 그걸 알아요. 아, 나를 달려놓고 있구나. 하고 했는데, 왜 나한테는 저 사람이 붙어갖고 나한테 힘들게 만들까? 예, 저런 사기꾼 만나고 내가, 예, 저런 인간하고 사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네. 맨날, 근데, 왜 나는 그, 이제 모르니까 달련, 달련, 연단. 그거 알면, 아, 빨리 순복하고 깨져버려야 되는데, 죽어야 되거든요. 그 광야에서 빨리 통과하려면 얼른 항복해버려. 주여, 감사, 감사만 되면 돼, 이제 이겨버리는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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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감사. 그래서, 단련, 그 말씀 응할 때까지, 응할 때까지 그것이 요셉이 30세에, 다윗이 30세 왕이 오르고, 예수님이 30세부터 이랬고, 다 그 때가 있어요, 때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 응할 때까지. 빨리 단련하는 것은 불순 빼주고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단련, 다 단련. 말씀 응할 때까지 단련했다. 달려냈다, 그거야. 그래서,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응할 때까지, 언제 응한가? 감사가 돼야 돼요. 믿음으로 모든 걸 순복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것도 보자.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이라는 것을 안 좋은 것 중 앞에 있어요. 선을 이루구나 하고, 그걸 믿어. 아무리 힘들고 어렵잖아요. 아, 하나님이, 예, 나를 달려날라고 그래. 그러면 이겨요. 근데, 똑같이, 운전 쳐서 일 밖에 뛰어갖고 돌아오라 그러면요. 벌줄만 뛰면 기분 나쁜데, 나 운동하고 일 밖에 돌고 오면 똑같이 도는데 왜 기분 나쁘고, 어떤 사람은 기분 좋게 도냐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를 달려냈구나 하고 운동 한다고 즐겨버리면 이기잖아요. 그게 이제 영의 신앙이 되는 거죠. 단련. 반드시, 이번에 강사님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엄청나게 훈련받으면 단련을 보죠. 근데 이제 이분은 인생은 선포다, 믿음은 선포다인데, 그게 본인이 그걸 만들었더라고. 왜? 일곱 살 때 엄마한테 매 맞아갖고 기절했잖아요. 매 맞았다 기절할 정도 보통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병신 되고 거예요. 저는 자꾸 바보야, 완전 바보야. 완전히 눌려갖고. 그 이대로 가면 그분은 완전히 이 세상 폐인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님 만나갖고, 이 뒤집어 엎어치킨 것이겠지만,
다시 말하면 대치, 씨름해도 대치겠거든. 밑에 들어가고 뒤집어본 거거든요. 그거 자기가 말씀하냐고 막 이겨버리더라고. 그러고 나 팍 폭발하니까 자기가 만드는 거야. 이 말씀을. 그래서 인생은 선포다. 믿음은 선포다. 계속 입으로 씨름하게 하고 자기가 이제 살라고, 자기 살라고 몸 바둥거린 거 그래서 구덩이 나왔어요. 나와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창조적인 그 만든 것이 말씀 만들어내게 하고 그게 간만에 그래서 이제 인생 그래갖고 이제 말씀밖에 없으니까 그 말씀 막 외우고 똑같은 거 막 띄우고 또 따라서 막 그러잖아요. 그냥 인양만 특징이요. 사모님 또 따라서 계속 주입했고 109제 209제 이제 딱 보니까 기도님이니까 딱 그 읽으면 제가 계속 사모님이나 똑같은 말 이렇게 그 기도 모임 똑같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 백구 뒤에 그 말씀 맹놈생에 그런 거 막 계속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거에 이제 특허를 낸 거예요, 특허. 이해가 되세요? 나는 애국 광야 가는 특허 내버렸고. 나는 이제 광야 생활 했잖아요. 왜 내가 광야지? 아, 이기구나. 홍해, 요단강, 불세례, 음불세례, 가난, 계속 성막 넣었고, 내가 특허 내고 계속 넣었고, 해도 되고요. 쭉. 제가 이제 이놈이, 내 인생 스토리를 알아. 아, 이래서 이랬구나. 그거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뭐 32명이 빚져갖고 죽을 뻔했다고 했잖아요. 3년 동안, 3년의 기간을. 근데 마지막 땅 중도금을 계약해놓고 그날 못 넣으면 느껴요. 그날 마지막 날이요. 그 전날, 그날 마지막에 강대상에 올라가 봤더니 뭐 봉투가 5,000원에 3,000원에 두 개 병들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얼마 다급했으면. 그날, 어디, 그날 어떻게 나옵니까? 그날 넣어야 된대. 계약금 뜯겨버렸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한 분 전화와가지고 딱 수표 갖고 왔는데 액수가 이런 다 들려. 이미. 거기까지. 완전히, 그게 훈련식이에요. 그런 코스가 있으니까 붕해를 자료가 있잖아요. 자기가. 그랬더니 막 엄청나게 이런 것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그분 강사는 그분 인생 여정이 있고 나에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에 가는 길. 제가 달려갈 길이 있어요. 달려나시는 전까지 나가라. 내 갈 길. 이번에 부흥회를 1월 셋째 주 한 주가 피었어요. 지난주 세스틴, 다음주 세스틴. 한 주 피했는데 구정 앞쪽 안에 쉬어야지. 한 주 쉬어야지. 좀 쉬어야지. 해도 넘었네. 에휴. 좀 그럴 때 한번 멋있게 쉬어줘야지. 아니야. 달려가야 돼. 이제 내 마음을 싸우니까 달려가야 돼. 쉬어야 돼. 에이, 달려가야 돼. 왜? 은사 성령 지표 이분은 또 말씀 지표잖아요. 두 개가 양쪽에 달려가고 이게 그렇고 해버린 거예요. 그냥 달려가 잘했어 못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달려가도 가만히 있어야 돼. 안 해야 돼. 불평해야 돼. 안 해야 돼. 할렐루야. 오. 깜짝 놀랐어요. 대단한 분이요. 어제 안 속은데 가셔버려갖고 이제 없네. 사례도 못 줬는데 가버렸어. 아, 전화해. 가고 있대. 나는 짐청이 방으로 갔거든. 이미 그냥 다 해놓고 그냥 슉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왜 그렇게 가시면 되냐고. 근데 뭐라고 하냐. 너무 행복했습니다. 행복했대, 여기 있으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 자기 이제 알았대. 책도 받고, 소문도 했는데,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한국에 와가지고 너무 똑같아. 막. 이제 동지를 하나 이렇게 일을 하시겠더라고, 많이 보니까. 자기가, 자기가 필요 없으면 자기한테 연락하라고. 그분 제자가 총 5,000명이에요, 5,000명. 그분 다른 사람들이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또 이런 기회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뭐 그 막 다른 먹고 도망가면 돼. 뭐 그렇게 하면 야 이거 진짜 뭐 오직 주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단련아. 근데 인양반 단련이라고 또 그렇게 하시고 다 단련. 이 단련이라는 단어가
우리 교회적으로 단련 받았어, 안 받았어? 교회적인 단련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거, 옹교계 당연히 나도 지금 이제 옹교를 좀 몰랐지. 그러고 나서, 야, 이제 하루하루 이제 느껴져요. 아, 우리 코스를 지금 가긴 가야 돼. 우리나라,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개혁한다고 나갔잖아요. 근데 지금 통제가 있어야 돼. 나를 도운 사람들 이러면 쭉 연결돼. 뭐, 어. 그러면서 전 답은 알아요. 응답했으니까 가긴 가요. 막 달려가는데 5분 전에 도착했다. 국가 문제다. 딱 5분 전에 도착했다. 국가 문제다. 그리고 어, 도착했다. 이겼다. 이미 이겼어요. 나는 이겼나 봐요. 이대로 달려가면 우리는 돼요. 말씀들은 여러분 이제 훈련 받는데 말씀들 사셔요. 실제 움직이셔요. 암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일을 하고 막 감사를 하고 막 달려가고. 근데 그분이 자기가 7살 때 엄마한테 못 맞았고 기절된 사람인데 폐인이 폐인 그런 분. 그냥 그렇게 하게끔 했어 하나님께서 엄마가. 잘하셨으니까 엄마 미우면 안 돼요. 그걸 띄워놓고 얘기해본 거예요. 요새는 감옥에서 탈출 뛰어본 거예요. 감옥에서 2년 동안 기도만 해. 이게 열려고 꿈에서 그지.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2년만 기도만 하고 있을 거 아니냐고 지금 할 일 없으니까. 그것이 달리는데. 근데 2년 동안, 요새봐, 너는 2년만 기다리면 꿈에서 해갖고 총리도 그런 말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해요.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힘들어. 그 힘들어. 그래서 힘들어. 말 없어요. 어. 박보영 목사가 의사로 그렇게 주님 만나갖고 음성되는데 13년 동안 한마디 안 해주더래. 우리나라는 상상이 안 돼요. 노숙자하고 매 맞고 밥 먹고 도시락 다 싸주고 했더만 애들 하루아침에 떨어졌고 어? 어?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 얼굴 자생이 돼 무엇이 부족해. 그리고 그 친척이 돈 갖고 오면요 문 닫고 안 만난대요. 안 받으려고. 그리고 자기는 거지같이 살아. 살 떨어졌고 살고 매 맞고 살고 그 돈 갖다 보면 안 받아. 문 잠가버리고 안 받아요. 훈련 받으려고. 근데 13년 동안 음성이 없더래. 하나님 음성이. 나는 뭘 느꼈냐면요. 왜 음성 안 들렸어요? 음성 안 들려줘야 하나님은 어쩌지? 음성 많이 들으면 좋은 것 같지만 은사자들 한계가 자꾸 은사가 나타나면요. 자기가 현재 만족을 이렇게 나오는 줄 알면 음성 들었어. 보였어. 이게. 자기가 거기서 수업해요. 근데 음성 없으니까 나무가 살라고 악착같이 부르면 이대로 불어. 이해가 돼요? 하나님 훈련될 때 음성 안 들릴 때부터 불어. 죽어버리라고 나도 불어. 봐야 그 상황에서 쫙 말씀 지킨가. 13년 때 음성이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냐고 노숙자 생활할 때. 죽을 지경이지. 죽을 지경이지. 그렇게 13년 만에 음성 이제 울게 난리가 난 거지. 그 능력사에 간 사람이나 은사자들이 전과 지옥 갔다 온 사람도 타락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 갔다 왔다는 거나 봤다는 건데 귀신 역사 현지 변질될 수 있어요. 난 그 연기가 너무 웃었더라고요. 날마다 겸손하고 울면서 징징 짠 사람은 안전해요. 근데 내가 연기에 열렸고 들었고 봤고 내가 신령하다가 순간 당신은 너무 좀 가만히 있어. 그런 말하면 안 돼. 그리고 여기 강사로 가면 그때부터 이제 돈 받잖아요. 뭐 이제 더블잖아요. 그래서 뜬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어. 저도 가만히 생각한 2006년대 우리 교회 급회했어요. 그때 특별 새벽에 새벽 예배 500만 나올 때가 있었어요. 지금 비교가 안 되죠. 만약 그들하고 멸망됐으면 내가 더블시 안 싸우고 죽었을지는 몰라, 또. 나도 몰라. 나는 2007년도 100만 개월 때부터 나리막길에 지금까지 죽으라고. 18, 17년 동안. 그날 그래. 그래도 간다. 100만 개월. 나 겨우 100만 개월 죽어 앉았어요. 미치 미련하게. 되긴 돼요. 이렇게 해야지. 근데 해외 나를 훈련시키고,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오면서 고생한 거죠. 이런 말은 아직도 모르고만 또 벌써 미리서 말하는, 아니요. 나는 이거 일단 믿음은 선포다. 인생은 선포다. 나 그 말이 되게 마음에 제일 들 때. 그랬으면 누가 목사님 말씀이 맞았네. 100만 개 계속 10몇 년 동안 그렇게 잘해. 그런 말은 한 사람도 없더만 또.
맞아 안 맞아? 그런 말 좀 해줬으면 혁신인데 나는 속으로 나는 인생은 선보다 믿음 선보다 그런 것을 말은 안 했잖아. 그런데 나는 알잖아. 계속 선보 보여 들려줘 주님께. 보여 들리는데 안 믿어. 그날은 내가 언니 거짓말인지 봤냐고. 아 거짓말 아니라고. 근데 어디서 맨날 그런 얘기냐고. 해도 뭐 만 개도 아니고 10만 개 100만 개 같은 얘기니까 야 질려버렸지 그냥. 근데 너무 좀 인생이다. 인생은 선포다. 믿음도 선포다. 그게 선포겠지 않아. 죽으나 나 한 번도 안 변하잖아요. 아멘. 된다니까요, 이제. 그래서 이기기 때문에 광주 살려주고. 광주만 살, 한국 살고 북한 살린다. 된다니까요. 돼. 내가 설득할 거 없어. 이제 믿어주면 믿어주면 행복할 것이고. 다시 하면 지금도 달려봐서. 응할 때까지 단련했다, 단련했다. 그래서 지금 사역자 훈련, 팀 사역 올려가고 지금 막 하면서 이제 그분도 대단한 분이잖아. 지금 이제. 근데 강단에서는 자기가 못 따라 어느 부분이 있다 자꾸 몇 번을 듣지만 어느 부분 내가 못 따라 자기는 부상 이렇게 못 한다는 거야. 국가 이렇게 광주에서 못 안 싸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 선거법 위반돼 뭐 큰일 날 뻔했다. 뭐 그래갖고 빨리 내렸다. 우리도 내가 그렇게 했더라고. 나는 유튜브 안 내려고 하다가 이제 지금도 재판받고 있어, 선거법 때문에. 그랬더니 정권 안 바꿔서 감옥 간대. 정권 바꿔야 감옥에 가겠어. 이제 이겼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 갈라는 그분 갈라고. 다 갈라고 좀 다르죠. 근데 문제 무슨 말 하시냐면 단련, 단련. 여러분 지금 현재 환경이 누가 나를 단련시키냐? 남편이, 아내가, 가족이. 세론이 요셉은 보디발 채우고 감옥이거든요. 다윗은 사울왕이고 사람마다 달라. 뭐 그것이 나를 단련했다 생각하면 빨리 받아야 돼. 그대로 수용을 해야 돼요. 박범용 사는 그렇게 해갖고 13년 동안 노숙자고 살면서 그들이 자기를 때렸더만 맨날 맨 맞고 살았더만 그들한테. 너 이제 그 깡패 같은 것들 반먹여준 게 막 바로 차보고 죽여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야. 근데 이런 말이에요. 박봉수 하나님 뭐라냐면, 많은 사람이 내 종아 지옥 가고 있다 그랬더라고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분이 왜 그런 얘기냐고. 제가 지금 계속 우리 교회가 지금 박인수 그 얘기거든요. 많은 사람 간다. 그러면 지금 가서 성교 얘기해야 되는데, 박은이 높이 나가서 정말 제발 박은이 말하면 목사님이 뭐 예림 부장이 한 사람 코는 멸. 나는 그 말 때문에 말 못해. 그 말을 생각. 나는 뭘 강조하시냐면 그때 두 가지예요. 왜 예배 안 드리냐 싸우라는 거 정보고 그때 의미로는 황교안이 그냥 봐도 그 얘기예요. 왜 예배 안 드리냐 예배 문 닫냐. 그런 예배 문 안 닫고. 우리 교회가 광주에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멀리서 오고 지금 전국에 알려진 거야. 그 저스틱 목사가 나를 어떻게 알고 왔었더니 자기 아버지가 그랬대. 지금 한국은 소년부 아니야 박영호 시대다 그랬대. 캐나다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한국 그때 조용히 뭐 살아있을 때거든요. 선복음 재단이 그 재단이. 조용히 목사 어마어마한데 조용히 목사 시대가 이거 아니면 소년 박영호 시대다. 그래서 조용히 목사가 온 거예요. 애비들이 다 광교에서 있다가 날이 안 나고 그거 찍혔기 때문에 코로나 때 한 달 폐쇄시킨 거예요. 원인은 그거 예배 하나 예배. 그 예배 드리다가 목사는 걸었거든요. 막 그 단일 3인이었고 막 뛰었잖아요. 그 서울 이번에 종이에서 뭐 그 얘기예요. 선현보 아니야 박영우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여기 왔습니다. 총회장들 앞에 나를 소개하더라고. 그 나는 미련하고 멍청한 거지. 죽으나 사나 예배 된다고 하다가 그 시장도 만나고 여러 가지 맡겼고 얼마나 그거 찍혀놓으니까 그 다음에 코로나 때 죽인 거예요. 정부에서. 그 나는 그때 사단과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해. 할렐루야. 그때 많이 떨어지고. 그거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박범용 목사 얘기도 파이치오. 이거 제일 뭐 다른 문제 몰라도 저 지옥의 문제는 해결 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못 간다. 박보영 목사한테 그분이 신비주의 아니거든요. 말씀에서 그런 박보영 목사 음성 때문에 거짓말이겠냐고. 내 종은 많이 지옥 가고 있다. 천국에 넘어졌다. 근데 어떻게 할까? 성경에 나와 있어. 근데 그걸 안 가르치고 자 사탕발로 해주니까 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나는 감사해요. 이제는 살았어요. 아멘. 그리고 엄청나 부흥됩니다. 이제 몰려와요. 시간 문제. 문제는 근데 돈으로 된 거예요. 나는 돈이 누가 갖다 줬고 그러려고 근데 돈으로 해서 망했어요. 안 돼. 마귀 못 이깁니다. 돈에다 망하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힘이 어렵다. 어려워요. 성령으로 기도로 말씀에 불러와갖고 사역자가 되고 훈련받아갖고 이제 축사자가 이게 팀 사역만 되면 이제 여기서 폭발해요. 여기까지 단련된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응할 때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했다. 단련 안 오고 사울왕이나 솔로몬은 단련 안 받고 바로 왕이 오면 다 타락했어요. 진짜 이상하더라고. 연단 없이 오니까 바로 올라가. 박보영에서 13년 동안 음성도 안 들려주고 노숙자에서 죽으라고 그래. 이제 13년 지나니까 단련 끝나니까 음성 그때부터 네가 방주교회 목사가 죽고 네가 거기 간다. 방주 목사 갑자기 그러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러잖아요. 그분이 지금 엄청나게 역사 내린 거예요. 지금 깨어나야 돼. 선지자 역할 하잖아요. 감히 나는 그런 상상이 안 돼. 그런 수준이. 어떻게 그걸 견뎌냈을까? 노숙자가 살면서. 지금 박보영이 뭐 노숙자한테 그분 메시지 결론은 많은 사람이 지옥 가고 있다. 천국 간 사람이 적다. 그 얘기만 잘 들으시라고. 이해가 되세요? 절대 지금 우리가 잘 가고 있어요. 천국 잘 갑시다. 신부 됩시다. 올라갑시다. 성경에 많은 사람이 그날에 주여 주여 해도 정기 될 것이 아니오. 또 행한 자가 될 것이라. 많은 사람이 선지 안으로 귀신도 쫓았다. 선지자는 죄정이거든요. 등경에도 불법에 떠나가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 그렇게 많은 말이 나와요. 누가 13장이면 그날에 권호자가 적습니까? 힘쓰고 예차도 못 들었나 많다고 했잖아요. 자, 결론. 불이 없으면 안 돼. 불. 불. 회개. 거룩. 그래서 12년 다쳤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맨날 촉사하고 사역하고 뭐 백만기면 맨날 북한 통일이 내 당장 우리 가정도 힘들어 죽겠구만. 너무 뜬구름 같은 얘기만 한다고. 뜬구름 같은 얘기 누가 해야지 이 나라 살려면. 그러면 통일 안 되고 적화되버린대 지금.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면 저는 삶이 그거예요. 백만교도 양이 앉아 죽겠으면 막 그리고 뛰어 달려갈 거야 이제. 그래서 매주 또 집회를 하고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이게요. 그런지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단련받고 그래 여러분이 이 나라 살리고 이 민족 살리는 복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